말자는 어차피 콩콩이나 유성류로 딜교환을 해서 이득을 많이 못 봐가지고 봉인 풀린 주문서로 말자의 풀공을 더 활용하기 위함도 있고 이제 후반에 초반에는 정화를 들었다가 중반에는 텔포, 후반에는 유치하 좀 다양하게 순간 상황마다 바꿀 수 있어서 제가 오늘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맨 처음 퍼즈는 상대팀 원딜이 이제 화약통이 안 부셔진다고 해서 퍼즈가 걸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버그 노트라고 거기 적혀 있는 거가 적용되면 뭐 그냥 게임을 진행하는 거라 거기서 한번 퍼즈가 걸렸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롤 클라이언트가 60분 이상으로 게임이 가면 이제 막 중간에 게임이 튕겨가지고 저희 팀 이제 정글 미드 원딜인가 이세 명이 컴퓨터가 튕겨가지고 갑자기 퍼즈 퍼즈 하면서 하고 바로 해가지고 엄청 길어져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. 엄청 피곤했죠. 진짜 와 처음 느껴보는 압박감과 뭔가 길다람인데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어요. 승리 확신은 전 사실 그 마지막 칸타에서 이제 넥서스로 달려갈 때 확신했어요. 거의 확신을 못했어요, 제쪽에. 일단은 롤드컵 우승 팀이긴 한데 제일 최근에 저희가 삼성을 2대1로 이긴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더 잘해가지고 이번 시즌 패치된 걸로 더 열심히 해서 이기도록 노력할게요. 솔직히 그 무적이다 뭔가 엄청 좋다는 아닌데 제가 선호하는 픽이기도 하고 먼저 뽑아줄 수 있어서 다른 팀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픽이라서 제가 하고 먼저 뽑은 후더 잘해줘서 승리를 이끄는 방법인 것 같아요. 목표는 일단은 크게 잡아야죠. 적어도 4강 이상은 한번 가보고 싶어요. 매우 귀여워요. 돼지를 만지면 근데 얘가 관심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잠깐이라도 이제 시간을 같이 안 놀아주면 꾸액꾸액꾸액 하면서 막 놀아달라고 해가지고 좀 피곤하긴 한데 아니 키우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70분 이상의 긴 경기를 했는데 이제 끝까지 집중해준 팀원들을 너무 고맙고 그동안 보면서 이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막 봐주신 분들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 다음 경기 꼭 열심히 해서 이길게요. 감사합니다.